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한 식당가. 조 씨가 배달할 가스통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는데요. 가스통이 연결된 곳은 건물 옥상.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온전히 두 발로 가스통을 옮겨야 합니다.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고 올라 옥상에 도착해 가스통을 내려놓는 아빠 주호 씨. 그제야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는데요. 오늘 많이 힘드시죠? 보통 가스통 무게가 한 얼마나 나가요? 이거는 한 40kg 정도 나가요. 매일 무거운 가스통을 이고지고 다니자니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. 부담되지 않으세요? 이 배달들이? 힘들 때도 있죠. 힘들 때도 있는데 일단 민준이가 그래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. 하지만 아들 치료비며 가족 생계비를 마련하려면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. 잠시 지체할 시간도 없이 주호 씨는 다시 빈 가스통을 짊어지고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. 몸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데요.